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지만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조금 전 서울과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비가 계속 많이 올 예정이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상황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들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바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태풍 영향으로 울산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142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한 울주군 온산 공단에선 출근하던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 가장자리 쪽으로는 벽이 있다 보니까 물이 빠질 데가 없잖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정체돼 버렸는 거죠. 이날 오전 울산에서 침수 33건 등 7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난 12시 50분쯤 경남 고성군 삼천포 화력발전소 방파제 앞 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3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침수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너울성 파도가 심해졌는데 해경은 선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걸로 미뤄 높은 파도가 침수 원인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엔 경남 남해군 해상을 항해하던 선박의 구조물이 미조면 육지와 조도를 연결하는 송전탑 전선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육지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끊겨 조도와 호도 두 섬에 거주하는 5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현재는 임시 전력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한국전력은 열대저압부 영향이 잠잠해지는 내일 새벽쯤 복구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